안녕하세요. 카오니 단계 어떠셨습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아마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2단계입니다. 2단계. 카온 2단계 연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습도 할 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요. 크게, 두 군데 연주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베이스, 스네어 부분입니다. 베이스, 스네어, 베이스, 스네어, 베이스, 스네어. 이렇게. 전 지금 오른손으로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왼손은 나중에 좀 단계가 올라가면 연주하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단계 코다이 리듬으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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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를 했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기억나시죠? 자, 2단계는 4박수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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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여기서 두 번째, 네 번째, 4분음표 타를 8분음표 T로 나눠서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설명이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밑에 지금 아마 악보가 또 나갈 겁니다. 자, 보이시죠? 자, 두 번째, 네 번째 타 4분음표가 TT 8분음표로 바뀌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타, 티, 티, 타,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은 베이스 타. 두 번째 박자는 TT. 8분음표 두개 돼서요. TT. 이렇게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학교 종이에 맞춰서 제가 한번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왼손을 같이 섞어서 했죠. 만약에 한 손만으로 연주한다면 타, 티, 타, 그러면 TT 부분에서 오른손이 약간 바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은 오른손, 오, 왼, 오, 오, 왼, 오, 오, 왼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단계까지 왔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1단계와 2단계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1단계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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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는 타, 티티, 타, 티티, 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주로 제가 입으로는 가락을 연주하면서 손으로는 1단계와 2단계를 같이 섞어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주입니다.
이야기를 섞어서 제가 학교 종이를 카운 연주로 해봤습니다. 자, 쉬우시죠? 예, 앞으로 3단계부터 10단계까지 계속 할 텐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들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연주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단계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케쌤과 악기 친구들의 정성우기였습니다.